왜 이렇게 공기가 텁텁한 것 같지? 좋네요. 안녕하세요. 알고 있니의 김수연입니다. 젤리님들은 집안 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혹은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아 사용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환절기잖아요. 자연스럽게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특히 실내 가구, 인테리어 자재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 가정의 공기질이 악화될 수 있는 다양한 얘기들이 자주 들려오다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필요는 하겠구나. 그럼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때 필터, 순환기능, 부가기능, 무얼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이슨 쿨 포름 알데히드 공기청정기를 리뷰해볼 기회가 생겨 이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구독! 다이슨 쿨 포름 알데히드 공기청정기. 일단 외관을 살펴보면 높이는 105cm에 너비는 22cm.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슨 선풍기와 비슷한 디자인인데요. 하단에 LCD 패널과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네, 끝이에요. 상당히 미니멀한 디자인이라 볼 수 있는데 본체에 따로 조작 버튼은 전원 버튼만 있고요.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예쁨을 가져가면서 약간 리모컨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은 제품에 그대로 붙여준 상태로 다이슨 링크 앱을 통해서 제품을 조작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다이슨 쿨 포름 알데히드 공기청정기의 무게는 4.86kg으로 가벼운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가벼운 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20kg도 넘어가는 공기청정기도 있잖아요. 일정한 공간에 두고 쓰는 공기청정기이긴 하지만 20kg이라면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다이슨 쿨 포름 알데히드 공기청정기는 포름 알데히드 감지 및 파괴, 공기 품질 실시간 자동 감지 및 보고 가능한 공기청정기 겸 선풍기로 바람의 세기는 총 10단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다이슨 링크 앱을 통한 연동, 음성 제어가 가능하고 시리아 다이슨 꺼줘. 최대 350도 회전, 분산 모드, 추침 모드가 탑재된 제품이에요. 여러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다이슨 쿨 포름 알데히드 성능의 핵심은 헤파 H13 등급의 360도 글라스 헤파, 카본 필터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유해가스 제거가 모두 가능한 제품이라는 점인데요. 특히 고양이 소변 냄새, 그리고 삼겹살 냄새가 97%까지 제거된다고 해요. 음식 한번 먹으면 이 공간 안에 냄새가 어쩔 수 없이 나잖아요. 빠른 냄새 제거가 체감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찌개처럼 음식 냄새가 좀 오래 날 수 있는 식사를 하더라도 금방 제거가 됐습니다. 제품명에도 이 들어가 있는 포름 알데히드, 이게 뭔지 살펴봐야겠는데요. 혹시 새집 증후군으로 고생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포름 알데히드는 유기화합물질로 건축 자재, 가구의 합판, 일부 페인트에서 흔히 발견되기 때문에 새 집, 새 가구에서 방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메스꺼움을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입니다. 심지어 합성 섬유가 사용된 새 옷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 옷 냄새가 사실 포름 알데히드 냄새에 가깝죠. 결과적으로 일상에서 쉽게 노출되는 유해 물질인데요. 다이슨 쿨 포름 알데히드는 바로 이 포름 알데히드에 특화된 공기청정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렴한 공기청정기들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포름 알데히드는 0.1 마이크로미터의 500분의 1 크기로 0.00000002mm의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타겟으로 한 특정 필터를 사용해야 제거가 가능해요. 다이슨 쿨 포름 알데히드 공기청정기는 그러한 점을 어필하면서 나온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점은요, 다이슨의 상품 페이지에 따르면 포름 알데히드 파괴라고 표현했거든요. 뭐랄까 약간 생뚱맞은 단어 선택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정화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왜 파괴라는 표현을 썼을까 했거든요. 근데 파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게 여기 가장 안쪽에 위치한 이 필터가 바로 포름 알데히드를 제어하는
선택전 촉매 산화 필터인데 포름알데히드가 촉매 필터를 거치면서 산소와 물로 분해가 돼버려요. 말 그대로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필터는 일반적인 물리 필터와는 달리 교체할 필요 없이 쭉 사용이 가능한데요. 별도의 교체 비용 없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점은 장점이죠. 포름알데히드 촉매 필터 외에 공기청정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성능 필터, 헤파 필터와 카본 필터가 있죠. 아, 물론 헤파 필터와 카본 필터는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이슨쿨 포름알데히드에 탑재된 헤파 필터는 헤파 H13 등급의 필터인데요. 정의상 미세먼지 85% 차단되는 H10, 99.5 차단 가능한 H12, 99.97%의 H13. 이렇게 구분하니 차이가 확 실감나지 않기도 하지만요. 놓치는 미세먼지의 양을 기준으로 보면 등급별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필터인데요. H12도 물론 99.5%라는 우수한 정화 성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헤파 필터지만 좀 더 까다로운 H13 필터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다는 건 장점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아, 그리고 헤파 필터는 절대 물로 세척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털어내는 정도로 관리해야지 물로 씻으면 성능이 줄기 때문에 물 세척은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성능을 한번 봐야겠죠? 조금 극단적인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가로, 세로 1200mm, 높이 1500mm의 아크릴 박스를 제작해서 다이슨쿨 포름알데히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탈취 훈증캔을 터뜨렸고요. 연기가 박스 내부를 가득 채우는 10분 후부터 작동을 시키려고 대기 중인 상태예요. 다이슨쿨 포름알데히드는 전원 코드만 연결된 상태로 전원은 오프된 상태입니다. 근데 전원이 꺼진 상태로도 실시간 오염 감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전원이 꺼진 상태거든요. 현재 다이슨 링크 앱을 보면요, 실시간 오염 수치가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실험을 진행한 물내동의 공기는 좋음인데 실내 공기는 심각함을 찍고 PM2.5, PM10 모두 1세제곱미터당 999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제품을 온하고 풍향은 고정, 오토 모드로 작동을 시켰습니다. 바로 최고 단계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1세제곱미터당 999마이크로그램을 유지하던 PM2.5, PM10 수치가 내려가더니 약 5분이 지난 후 PM2.5는 207, PM10은 384로 내려가 심각한 단계에서 상당히 나쁨 단계로 내려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현재도 상당히 나쁨으로 박스 내 공기질은 악화되어 있는 상태죠. 다이슨 쿨포름알데히드를 작동한 지 딱 10분이 되기 직전 999마이크로그램이었던 PM2.5, PM10 수치는 각각 33, 45마이크로그램으로 내려오며 양호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15분의 작동 실험을 마무리할 때는 PM2.5는 0, PM10은 1마이크로그램 수치까지 내려간 테스트 결과를 다이슨 링크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공기청정기는 오프한 상태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훈증캔이 연기를 내뿜는 10분 이후 이전과 마찬가지로 15분 동안 공기질을 체크해보니 간단합니다. 그냥 쭉 999예요. PM2.5, PM10, 심지어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 수치도 9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실험 내내 유지가 되었는데요. 다이슨 쿨포름알데히드 정화력은 체감할 수 있는 테스트였습니다. 근데 공기 정화도 그렇지만 주목할 부분이 또 있었는데요. 박스 내부 공기 흐름의 변화였어요. 공기 흐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연막탄을 터뜨려봤는데요. 자, 처음 연막탄이 터지고 나서 연기가 빠르게 박스 내부를 채우죠. 오랜 시간 연기가 나온 것 같지만 실은 딱 20초 동안 연기가 나온 후 멈춘 상태거든요. 근데 박스 내부의 공기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 보면 경험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기 주위의 공기만 순환시켜 전체 공간의 공기를 정화하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필터를 거쳐 정화된 공기를 효과적이고 빠르게 순환, 확산시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다이슨에서는 에어 멀티플라이어라는 기술로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멀리 떨어진 오염 물질도 제품으로 흡입시킨 후 방안 전체에 정화된 공기를 분사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라고 하네요. 오, 근데 극악한 상황에서의 다이슨 쿨 포름알데히드 정화력 확실한데요? 또 다이슨 공기청정기가 내세우고 있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제품 전체가 헤파 H13 표준을 충족한다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 점도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력이에요. 다이슨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영상입니다. 흡입한 오염 물질이 새어나오지 않죠. 기본적으로는 헤파 필터를 탑재한 공기청정기는 굵은 입자로 분사되는 연기를 흡입하면 대부분을 걸러내게 되기 때문에 연기가 빠져나가는 일은 없어요. 손쉽게 필터 관리가 가능하지만 내부
일봉은 철저하게 설계한다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 다이슨 쿨포름 알데히드 공기청정기는 리모컨 그리고 다이슨 링크 앱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강도, 방향 설정, 야간 모드와 같은 기본적인 조작과 함께 방향 전환 모드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바람 대신 분산 모드를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방향 전환 버튼을 누르면 기기 전방으로 바람이 뻗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기 후면으로 펼쳐나와요. 쿨링 없이 공기만 정화하고요. 사계절 사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지원되는 기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 현황을 볼 수 있는 PM2.5 메뉴, 지름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는 PM10 메뉴로, 포름알데히드는 HCHO, 유기화합물은 VOC, 이산화질소는 NO2 메뉴로 각각 모니터링과 오염 종류에 따른 강도 설정이 가능한데, 센서도 민감하고 반응도 즉각적이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오토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I 버튼을 통해 온도, 습도, 필터 상태와 앱 연결 상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앱을 통해 보면 해당 정보를 한 번에 확인도 가능해요. 저는 이 중에서 필터 상태를 확인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사용자의 사용 습관과 환경에 따라서 필터 교체 주기가 들쭉날쭉 차이가 심할 텐데, 6개월에 한 번 교체, 뭐 1년에 한 번 교체, 이런 일반화된 기준에 따라서 교체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아니면 뭐 뇌피셜로 나는 일주일 중에 한 이틀은 켜지도 않았던 것 같아, 나 정도면 1년 2개월 만에 필터 교체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나 정도를 평균으로 혹시 계산해서 1년이라고 한 건 아니야? 나 설마 평균 이상인가? 10개월 만에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도대체 어떤 사용자인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장기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에 이 간단한 메뉴 하나 넣어주면 아, 세상 편해지겠죠? 자, 오늘은 다이슨 쿨 포름알데히드 공기청정기를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미적인 감각은 주관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예쁩니다. 이 감각적인 디자인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히 이 뛰어난 첨단의 필터레이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필터의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 제품이기 때문에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파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려 새집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집안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크기와 디자인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도 고려해볼 만한 장점이 확실한 제품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리뷰한 다이슨 쿨포름알데히드 공기청정기를 다섯 글자로 표현해보자면요. 마음 편안해. 일단 집에 공기청정기를 들이게 됐을 때 아, 성능은 좋은데 디자인이 조금 아쉬운데? 혹은 아, 디자인은 예쁜데 성능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조금씩 뭔가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슨 쿨포름 알데히드 공기청정기는요, 딱히 후회할 만한 포인트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제품이야 싶은 IT 제품,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수현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알고 있니와 함께하는 채널 트람에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